좀 그만 와. 근데 쟤는 뭐 하는 애들이야? 1학년짱 민혁이와 패걸인데 미란에게 매번 차여도 계속 지적되는 상황인 거지. 어이, 안경. 매점에서 치즈빵 하나 사와라. 청진하게 생겼네. 촌에서 왔으니까. 야, 전학생이면 전학생답게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이 친구 오늘 처음 전화가서 그 잘 몰라서. 너는 가만히 있고. 야, 피해? 아니, 애당초 섬 세 바퀴를 한 시간 안에 돈다는 게 이게. 아, 귀야. 외딴 섬에서 할아버지에게 쿵푸 수련을 받고 있는 소년 태수. 태수가 이렇게 쿵푸 수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 본 원표 영화에 빠지게 되어 수련을 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무렵 한 남자가 태수가 있는 섬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학생. 내가 태수구나. 내올 게 이거밖에 없다. 10년 넘게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태수 데려갑니다. 싫다면. 아버지! 그 남자의 정체는 태수의 작은아버지. 그렇게 찾아온 작은아버지는 섬에서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태수를 서울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야기했고, 태수는 그렇게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서와요. 네가 태수구나. 반갑다. 천천히 먹어. 우리 아이프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다니. 잘 왔어요. 오늘부터 같이 지내기는 친척 태수. 인사해. 그래, 반가워. 난 은정이라고 해. 태수가 학교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좀 도와줘. 레알? 아빠가 은정이랑 같은 반에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잘했지? 같은 반? 아, 다른 반으로 바꿔줘. 아, 몰라. 짜증나. 나는 클테 지킬 숫자를 쓰는 김세수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처음 보는 사촌 은정이의 반으로 배정되어 태수는 난생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고. 감사합니다. 반가워. 나 경진이라고 해. 이경진. 근데 보통 쉬는 시간엔 뭐 해야 돼? 화장실 가거나 다음 수업 준비하면서 쉬거나 축구, 농구 뭐 그런 것도 하지. 나도 같이 운동해보고 싶은데. 섬마을 소년이 과연 이 정글보다 험난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이게 뭐야? 사실 난 새내기 유튜버야. 짝꿍 경진이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 웬 껄렁해 보이는 학생들이 태수의 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 좀 그만 와. 꽃, 사랑을 말하다. 행복이 별 건가요?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데. 야, 멋있다. 으아, 박살. 근데 쟤는 뭐 하는 애들이야? 1학년짱 민혁이와 패걸인데 미란에게 매번 차여도 계속 지적되는 상황인 거지. 불났을 때는 119, 심심할 때는 369. 그리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는 010. 개똥 같은 소리하네. 누가 쳐웃어? 우리 언제부터 사귈래? 절대 그럴 일 없어. 도도한 게 우리 미란의 매력이지. 그럼 미란아, 또 올게. 그 웬만하면 좀 사귀지. 그리고 반장 미란이에게 차인짱 민혁이의 똘마니들이 태수의 짝 경진이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학교생활 편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나 배고픈데 매점에서 치즈빵 하나 사와라. 뭐야 이놈은? 나? 오늘부터 학교 처음 다니는 김태수. 전학생이야? 청진하게 생겼네. 촌에서 왔으니까. 전학생이면 전학생답게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똘마니들은 옆에 있는 태수에게도 시비를 걸어왔지만 당돌하게 할 말 다 하는 태수.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 친구 오늘 처음 전화가서 그 잘 몰라서. 너는 가만히 있고. 야, 피해? 어떠한 일 있어도 쌈박질하면 다시 섬으로 오게 될 거야. 아이씨!
태수는 자신을 먼저 공격한 일진 친구들을 여유로운 쿵푸로 가볍게 제압하였습니다. 교실에 뭘 두고 와서 그 부디 조심히 가. 또 너네들이야? 민혁이가 좀 보잔다. 누구? 민혁이 1학년 짱. 짱이 뭔데? 그냥 끌고 가자. 야, 잔말 말고 따라와라. 싫어. 바빠서 먼저 갈게. 안녕. 발차기! 보셨죠? 저게 고등 쿵푸 김태수의 발차기입니다. 그렇게 태수는 쉬는 시간에도 쿵푸 수련을 멈추지 않았고 그 수련들은 경진이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유동성은 짓궂이 없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뭐 보이는 게 그렇다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어제 태수에게 혼난 똘마니들과 찾아온 1학년 짱 민혁. 김태수랑은 만나러 왔다. 김태수가 누구냐? 난데? 네가 내 친구도 괴롭혔냐? 무술 같은 거 좀 배웠다고 하는데 너 내가 1학년 짱인 건 알고 있지? 그럼 내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돼. 내가 짱이니까. 짱. 자꾸 짱짱거리는데 그 짱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 남해관이 아주 힙해보인 건 너희들이었잖아. 따라 나와. 야, 무술 배웠던 너랑 한번 해주자는 거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민혁은 선빵을 날렸고 태수는 그 주먹을 피하며 민혁 패거리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야! 너 내가 장난으로 한 건데 실력이 괜찮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고맙다 태수야. 너 때문에 내 채널 완전 핫해지고 있어. 그런 의미로 오늘은 특별하게 너네 집 가서 촬영해도 돼? 그 누구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우리 사이도 알리지 마. 안 될 것 같아. 어? 그래. 아, 우린 안 해도 돼. 야, 야 개웃기네. 학교가 끝난 후 쉬고 있던 민혁 패거리는 자신들이 태수에게 털린 영상이 경진이의 채널에 업로드된 것을 발견했고. 아이씨. 이거 찍은 놈 누구냐? 경진이! 확실해? 아, 그래! 학교에서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쿵호한다고 교실에서 촬영하고 그러지 좀 마. 창피해 죽겠어. 쿵호가 뭐니, 요즘 세상에? 경진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며칠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뒤로 경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태수는 반장 미란이를 만나 경진이의 병문안을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지? 줘봐. 근데 너 카드는 있어? 무슨 카드? 버스 카드. 이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기해? 응. 서울에서 이런 거 다 처음 해봐. 고마워. 쿵호를 좋아한다며? 어릴 때 원표 영화를 보고 빠져서 지금까지 계속 수련 중이야. 나의 영웅이야. 멋있잖아. 언제나 정의롭고. 은정이랑 주소가 같더라. 둘이 무슨 사이야? 친척집에서 지낸다며. 은정이랑 친척이지? 친척 만나면. 은정이랑 나랑 친척인 거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 걱정 마, 말 안 해. 괜찮은 거야? 응? 어.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 맞아? 누구한테 맞은 거 같은데? 네가 진짜 경진이 때렸어? 그랬으면 어쩔 건데? 경진이가 민혁 패거리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안 태수는 민혁 패거리를 찾아갔지만 뻔뻔하고 비겁한 민혁의 태도에 3대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사용할 건 이제 없는 거지?
걱정이 뭐 이건 일하니 뭐. 하지만 그 싸움을 선생님께 걸리게 되었고. 혜수야. 학생이 아니라 이건 깡패네 깡패. 우리 아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태수가 헛되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든 결코 폭력은 용납될 수 없어. 그 일로 태수는 작은아버지께 자신의 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체육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익현 형님 돌아가시고 선배님 그만둔 거 아무도 원망 안 합니다. 태수야, 이리 와봐. 익현 형님 아들? 맞네. 닮았네. 익현 형님 아들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선배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민죽이라고 선배보다 잘하는 놈 제가 하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쿵우 같은 조잡한 무술 배운 놈이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쿵우? 형이 복수해줘. 형 실력이면 아무도 못 이기잖아. 그 시각 민혁은 엄청난 포스에 친형에게 거짓을 이야기했고. 너 확실해? 어. 이거 별건 아니야. 고마워. 아. 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나도 알고 미란이도 알고. 이렇게 예쁜 미란이가 처음으로 선물 준 사람이 너라는 걸 좀 알면. 나 그렇게 멋있게 써놓고 왜 보는 거야?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근데 둘은 무슨 관계야? 혹시 너네 수상했다니까. 은정이가 성격 더러우니까 아무도 못 물어본 거지. 뒤질래? 태수랑 나랑은 친척이야. 내가 근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태수랑 미란이는 무슨 관계야? 민준이 왔다. 뭐 민준이 형님 왔다고? 우리 학교 3학년이지만 최연소 TFC 아마추어 대회. 그 이야기를 들은 엄청난 스펙의 민혁의 형 민중은 태수의 반으로 찾아왔습니다. 김태수라는 학생이 누구니? 민혁이랑 싸웠다고 들었다. 네가 비겁하게 먼저 공격했니? 태수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반 경진이도 때리고 태수가 말리려고 한 행동이에요. 쿵우를 배웠다고? 난 이소룡을 존경했어. 나중에 나랑 스파링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중에 다시 보자.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근데 경진이는 학교에 언제 오나? 다시 병문안 같이 갈까? 미란아, 얘가 너 좋아하나 보다. 어, 혹시 고등콩포 인사 태수 맞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 아까 보니까 쫄았던 것 같은데 괜찮겠어? 겁 먹은 것 같다고 민진이 오빠. 왜? 아무리 풍우를 배웠어도 이진격투기 선수는 무서운가 보지?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뭔가 싸우기도 전에 밀린 기분이야. 그렇게 은정과 장난을 치며 집에 돌아온 태수는 짐을 싸고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긴 말할 필요 없다. 짐은 다 싸놨으니 싸움박질하면 바로 내려간다고. 금강불기 알지? 시시. 물 흘리면 한 시간 더 할 줄 알아. 안녕하세요. 저 태수 친구 미란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할아버지? 태수 친구가 이렇게 예쁠 리가 없잖아. 제 친구예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전 맞은 게 무서워서 학교도 못 나갔어요. 그렇게 오해로 인해 혼나고 있는 태수를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민혁의 형 민중까지 찾아와 사과하였습니다. 전 태수에게 사과하러 온 강민중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민혁이 녀석이 애들을 괴롭히다가 태수한테 혼쭐이 났는데 저에겐 태수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그 거짓말을 해서 같은 무도인으로서 꼭 대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관장이 가르친다는 친구 저희 관장님을 아세요? 너 이놈하고 대련해서 이기면 집에 가는 거. 그렇게 민준과의 대련이 성사되면서 싸움 사건은 진실을 토대로 징계가 내려졌고. 왜 우리만 정학이고 그놈은 봉사활동이냐고. 형한테 거짓말한 거 들켜서 조르기 당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다 생각이 있지. 그로 인해 분노한 민혁은 민준과 태수를 보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TFC 재단이랑 선생님한테 고자질해서
반 애들이 봉사활동 도와준다는 것도 거절했다며? 반장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미란이 라고 불러도 돼. 반장이라고 하면 좀 거리감 느껴지잖아. 미란아. 근데 준비는 잘 돼가? 하나 더! 팔 쓰지 말고 어깨 쓰면서! 그렇게 최후의 대련을 앞두고 수련이 한창인 두 남자. 쌤,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수 군은 완전 싸움꾼이라니까요. Really? 네, 안녕하세요. 저는 TFC 재단 관계자입니다. 남민준 선수가 일반인과 싸운다고 제보해서 왔습니다. 가시죠. 여기에요. 여기서 태수랑 민준이 형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대박! 뭐야? 은정의 센스로 민혁이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속일 수 있었고. 장소만 바꾸는 거지. 그럼 구경꾼들은 다른 곳에 가고. 준비됐지? 포인! 어쨌든 승부가 안 나왔으니 민준과 태수의 결투는 무승부를 기록하여 다음을 기약하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21년 이번 연도에 개봉한 영화 인싸. 섬에서 쿵푸를 배워서 나온 것까진 좋았으나 이제 좀 악역하는 배우들이 좀 더 살벌하게, 아니면 민준과의 대립관계를 좀 더 만든다든지 이랬으면 괜찮지 않았나 싶었고, 섬마을 쿵푸소년이 나와 일진들을 혼내준다는 소재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인싸 리뷰 마치며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